비발디 4개 중에 2계절을 저희가 4분 동안 들려드렸습니다. 나중에 좀 저희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8분 안에 전 계절을 들려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다 짧게 만들어놨습니다. 사실 이 비발디 4계는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오케스트라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. 저희도 근무라고 얘기합니다. 직장이기 때문에. 저희 오케스트라를 어느 회사에서 초청을 했습니다. 한 달 뒤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비발디 4계 중에 여름을 해주십시오라는 그 주문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이나 남았고 연습을 열심히 했죠. 오케스트라도 열심히 하고 또 이 비발디 4계는 앞에 바이올린 독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. 이분도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.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어요. 뭔가가 이상했어요. 왜냐하면 연주를 해달라고 하는 그 날짜가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회사는 어찌된 일인지 가을에 와서 여름을 연주해달라고 합니다. 좀 이상하잖아요. 뭐 사장님 취향이 좀 독특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하루 전에 전화가 왔어요. 하루 전에. 죄송합니다. 제가 전달을 잘못했습니다. 가을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러는 거예요. 한 달 내내 여름을 연습해놨는데 하루 만에 곡을 바꿔달라는 겁니다. 물론 그분도 헷갈릴만 했어요. 그 전화하실 때는 여름이었거든요. 뭐 어떡합니까? 오케스트라는 괜찮았어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문제는 앞에서 독주하시는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죠. 이분은 그 어려운 솔로를 다 외워놨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 제일 어렵다는 가을을 하루 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이분이 막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에 오시더니 저희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. 도대체 당신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? 나보고 지금 연주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? 나 못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. 하도 분위기가 안 좋길래 뒤에 앉아있던 제가 좀 웃어보자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. 저 화내지 마시고요. 저 그냥 우리 여름 해놓고 가을 했다고 합시다. 아무도 몰라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. 정말 재미있는 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. 아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. 아무튼 이렇게 비슷한 곡입니다. 이 곡이 처음부터 유명하진 않았었습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적인 연주들로 부활하게 됐습니다. 한 음악원의 졸업생들이 야 우리 졸업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? 아 지금 나도 지금 그게 참 고민이야.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제대로 된 합주단 하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비발디 4계를 엄청나게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서 그 곡을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4개의 음반이 되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이무지치라고 합니다.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린 음반이냐면요.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몰라도 집에 혹시 4개 음반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. 이 사람들 거예요. 그 정도로 유명한 곡, 그 앨범입니다. 물론 이런 앨범들 요즘엔 또 많이 잊혀졌습니다.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비발디 4개로 대박이 납니다. 그 사람은 앨범 자켓이 아주 특이했어요. 그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이야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아니 클래식 연주자가 머리를 이렇게 깎고 나온 거예요. 정말 무슨 락커처럼 하고 나왔습니다. 연주도 아주 독특하게 했던 나이젤 케네디였습니다. 이 사람 그 당시엔 아주 그 악동으로 불렸었습니다. 어떻게 클래식을 저렇게 연주할 수가 있냐. 무슨 이것이 락 콘서트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연주합니다. 아주 신나게 무대 위로 뛰어다녀요. 심지어 오케스트라 뒤쪽으로 가기도 합니다. 오, 그냥 돌아서 연주하는 건 다반사고요. 관객들도 정말 놀란 거죠. 함께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즐겼던 공연, 또 비평가들은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공연. 그러나 이 음반은 지금 없어서 못 구합니다. 그 정도로 명반이 됐습니다.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DVD로 그 공연을 다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4계는 역사적인 그런 연주들로 계속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. 역시 이것들이 다 바이올린 협주곡이고요. 재미있는 제목의 곡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라 체트라. 라 체트라. 이게 뭘까요? 체트라. 지금 이 그림 옛날 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. 이 하프가 체트라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. 이 하프의 음색을 바이올린으로 좀 흉내를 냈다고 해서 체트라라는 그런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바이올린 협주곡만 만든 건 아닙니다. 물론 자기가 바이올린을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뭔가 바이올린 말고 더 자연의 음색을 낼 수 있는 악기를 하나 찾아봅니다. 왜냐하면 비발디 4계라는 음악을 들어도 막 새소리도 나고요. 굉장히 재밌잖아요. 그런 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악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플룻을 선택합니다. 그래서 플룻 협주곡도 있습니다.
역시 여러 개지요. 여기에는 예전에 봤던 제목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을 다시 쓰기도 하고요. 음악도 좀 비슷해요. 저는 음악을 들었을 때 폭풍 맛이 나네요, 사실. 저는 이 비발디 제목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뒤엔 또 밤이라는 곡도 있어요. 아주 아름다운 곡이죠. 정말 밤에 이런 음악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여자친구, 남자친구를 위해서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 생각하는데 고를 곡이 별로 없잖아요. 이런 곡을 밤에 틀어주고 이게 밤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. 도망갈 수도 있어요, 클래식 틀면. 밤의 이런 모습을 표현한 곡입니다. 또 황금 방울새, 새소리를 흉내내는 곡입니다. 이 역시 플루트 협주곡인데요. 사실 이 황금 방울새를 들어보면 정말로 새들이 지저귀는 대로 따라란따라 계속해서 그 트릴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. 정말로 새소리 같은 음악 저희가 반주를 하고 오늘 플루트 연주로 듣겠습니다. 플루티스트 김성진 씨와 함께 연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